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거나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키워드를 중심에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전체를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와 해당 용어들을 연결 지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연결하는 그래서 전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이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것을 보고 이 개념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는지 맨 나중에 같이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죠. 메타버스. 자, 먼저 메타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유니버스의 버스가 이제 합쳐진 건데요. 자, 메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초월. 뭔가를 뛰어넘는 이런 뜻인데. 자, 그리고 자, 뭐 우리가 세계나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표현 아시죠? 유니버스에 버스가 합쳐져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이렇게 뭐 선거운동할 때나 이럴 때 메타버스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메타버스, 가상 세계, 가상 네, 우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가상 세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예. 자, 가상 현실보다는 한 단계 윗단인데, 예. 어떤 가상 우주, 가상 뭐 초월한 우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의 온라인 가상 세계가 중요합니다. 요게 3차원. 자, 3차원으로 경험하는 온라인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주로 어디서 사용되느냐? 자, 일단 게임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게임,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음악, 콘텐츠 산업 등에서 급격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기술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게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자,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자, 영화에서 등장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누리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자, 누리호는요, 자, 2021년 10월 21일, 2021년 10월 정도에 전남 고흥에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1차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결과가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럼 왜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라고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쏘아 올렸는데, 자, 1단 엔진이 고도에서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단 엔진까지도 순조롭게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고도 700m에서 이제 분리해도 성공했는데, 3단 엔진의 가동이, 자, 46초의 조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3단 엔진이. 그러니까 3단 엔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단 엔진에서 문제가 있었